안녕하세요. 전녹수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의 스마트 렌즈 기능 중 색다른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스마트 렌즈 기능은 번역, 그다음에 QR 코드 검색, 쇼핑 정보, 사물 검색, 그다음에 꽃이라든가 동물, 책, 음반 뭐 이런 거 검색하는데 상당히 유용하죠. 빅스비 비전 앱보다 스마트 렌즈가 편리하고 번역도 구글 번역 앱보다 스마트 렌즈가 훨씬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초록색 사각형 그린 윈도우였었는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가미된 그린 닷 버튼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주요 특징은 스와이프 기능. 좌우로 밀어야지 뉴스도 볼수 있고 그렇게 되죠. 인터넷 검색 능력을 인정하는 시험은 대표적으로 ITQ 정보기술 자격이 있는데요. 작년 가을에 인터넷 시험을 봤죠. 그 결과가 제가 제일 잘하는 엑셀도 470점을 맞았는데, 인터넷은 무려 500점 만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시청에 정부와 교육 소속 강사 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랑을 했더니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 검색 경진대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달라고. 자기가 대신 접수를 해 놓을 테니까 시험을 보라는 얘기죠. 경진대회에 나가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알게 된 사이트가 국민행복 IT 경진대회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 안내를 보면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 동기 및 성취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시작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올해에는 장애인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모바일 경진으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랬죠. 점점 PC 검색에서 모바일 기반 검색으로 넘어가는 추세죠,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답안을 제출할 때 QR 코드로 로그인하래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QR 코드로 찍어야지 스마트폰에 답안지가 나오죠.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스마트폰에 답을 쓰는 거죠. 이제 찍어볼게요, QR 코드를. 국내 문제의 검색은 네이버가 제일 낫고요. 나머지는 구글이 훨씬 용이하죠. 네이버와 구글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QR 코드는 다음 앱을 누르시면 여기 창이 나오죠, 그죠? 창맨 오른쪽에 이거 누르시면 네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여기서 코드 검색을 누르셔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답안지가 나오죠, 그죠? 자, 이제 답안지에 답을 쓰는데요. 이게 제일 마지막 문제가 점수가 제일 크거든요. 제일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18번 다음 내용을 입력하세요 해서 이 답안지에다가 마지막이겠죠, 그죠? 마지막 17번 문제, 18번 문제 여기다 쓰는 거예요. 많이 풀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2시간씩 걸리더라고요. 원래 60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18번 문제도 스마트 렌즈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홈 버튼을 누르시고, 홈 버튼을 네이버로 가셔가지고, 자, 그린닷 있죠, 그죠? 그린닷을 누르시고, 스마트 렌즈로, 문제를 스마트 렌즈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를 누르시면 됩니다, T. 그룹이 생기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찾는 부분은 요 부분이죠. 이걸 딱 누르시면 바로 여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번역이 나오겠죠, 그죠? 번역은 필요 없고, 지금 우리는 요 문제를 답안에 옮기는 작업이잖아요. 선택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고 복사하시면 되겠죠. 복사.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디를 누르냐면 여기를 메뉴를 눌러야겠죠, 그죠? 메뉴를 눌러야지 여기 답안지가 있죠. 답안지를 활성화시켜서 여기서 손가락을 꾹 눌러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고 보면 똑같죠? 그래서 제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의 스마트 렌즈 기능 중 색다른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감사합니다.